몰라서? 그럼 더 크게 할까? 아니, 봐봐, 저 주시면 되니까. 야, 되게 커 보이냐, 나무? 과연 이 나무가 잘라질까? 뽑혀질 것 같아? 됐다. 우와, 깜찍한데? 어우, 나 신기해 죽었어. 야, 여기 이게요, 판스프링이고, 이제 십자로 만들 가로로 방향, 이게 도끼날인데요. 야, 이거 그라인더로다가 가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산소 갖다 날려주는데 예수인데 예수. 바로 그런 것 같아. 신기해 죽겠어. 약간 꺼져 있는 것 같아요.
빵빵하네. 아, 이거 쳐다보다 저 못 가로. 얘는 왔다 갔다. 칼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되겠지? 저거, 저거요. 야, 오린 것도 예술이요. 기가 막혀. 딱 맞아, 어떻게. 아, 역시 내가 신의 손이라고 부를만 해, 그지? 아유, 난 이거 이렇게 오리려면 한 1년 반은 연습해야 돼. 그게 낫죠?
마무리 끝. 세상 나가는 게 12분에 나오면 너무 좋네요. 네. 여기? 아우, 빨리 놔야 되겠어. 으! 어, 좀, 아, 땡겨, 어, 그치? 세워? 그러면. 여기 한번 딱 한번 비춰줘봐. 아우 그냥 보수에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. 하나도 없어. 이제 라인 연결 거의 안 남았고요.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. 그럼 이거는 나무 올리고 이거는 지금 도끼 위아래잖아 이거. 나중에 할 거는 이것만 하나 빼갖고 여기다 끼웠다가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. 이거는 도끼가 위로 아래로 저 유아포스 조그만 거, 아, 저 실린더 조그만 거. 도끼 날 센터 맞추는 거. 근데 이거를 누가 하냐고. 통나무가 조그만 거는 어? 저거 통나무 조그만 걸 거의 센터 맞췄는데 큰 거를 할 때 센터가 안 맞아. 그러면 도끼 날 위로 올리려고 하는 거야 이거. 그럴 때 저걸 자기가 다 할 수 있어. 조작할 수 있어. 앉아가지고. 앉아서 할 거야. 앉아서 다 할 수 있어? 그럼. 그럼 다행이고. 아우, 아우, 배기 굽지 않아? 몰라.
봐봐. 의자 하자, 의자. 보시다시피, 어마어마하게 굽습니다. 의자. 의자 해도 되지. 의자 하나 만들어줘, 이걸로. 자, 보시다시피, 어마어마하게 굽습니다. 델가만 만들지 말고. 제가 이거 한 번에 나갈 것 같아? 일단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안 될걸? 안 될 것 같아. 됐다. 나 여기 애벌레 주실 거야. 자기야. 완전 노래 애벌레가. 야, 어때? 와, 이거 내 쪽으로 갔다. 조금만 보완하면 되겠다. 어? 조금만 보완하면 되겠어. 끝까지 안 잘라지니까. 아, 이거 여기다가 조금만 대면 돼. 막. 아, 거기다 쏘지 마. 애벌레 주셔야 돼. 애벌레 떨어졌다니까. 장뚝. 봐봐. 소나무 애벌레 얼마나. 이거를요, 이게 실린더가 다 나왔을 때 여기밖에 안 오니까 여기다가
한 개만 더 떼주면 거의 완벽하다고 봐야지 뭐. 어? 철판 하나 더 떼야 될 것 같아. 자기야, 뭐래? 장작 포기할 때 자기는 힘 안 들이고 콕 풀었네. 난 구경만 해야지. 근데 커피로 어? 마시면서. 자, 우리 사랑하는 여보는 나 장작 포기할 때 구경만 할때요? 어, 맨날 추울 때 그냥 앉아가지고 저거 뭐야 실린더 땡겨 밀어 땡겨 이랬잖아. 어. 야, 이거는 너무 포개지게 포개지는데 너무 두꺼워가지고요 센터가 안 맞네. 그치. 어. 그러려면 톱이 더 올라와야 될 거야. 아, 근데 솔직히 말해서 똑같고 이런 나무가 세상에 몇 개나 있어. 안 그래? 그치. 다 이런 장작 뽑을 수 있는 어지간히 두꺼운 나무에 맞춰서 만들어진 겁니다. 솔직히 너무 두꺼운 거는. 아, 이 정도도 훌륭해. 어, 목재소 가야 돼. 목재소. 아, 나 진짜 쟤 궁금해 죽겠어. 뭐? 저 애벌레 노란 거 봐봐. 소나무 애벌레. 그건 뭐야? 못 먹어, 여보? 야, 뭐야? 애벌레라고. 초속장 같이 생겼다, 잉? 저기 또 있어, 두 마리야. 저 턱에 또 있다? 다 갖다 줘, 다. 이거 무슨 유충이지? 내가 잘라진 거야? 안 잘라진 거야. 꽁지가 들어갔어. 어머. 아, 얘 얘도 또 귀엽네. 야, 얘는 또 뭐인데 이상하게 생겼어? 어머, 어머. 귀엽네 또 얘도. 그지? 색깔이 더 노래. 아, 파도 치는 것 같아. 아우. 자, 이렇게. 얘가 나봐. 나 구경하게. 아, 이거 이따가 해. 저기 뭐냐? 올해 우리 엄마네 창작 포개는 거는 아 포크레인으로 아 아주 편하게 편하게 포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나도 편하고 자기도 편하고. 아, 이거는 여기서 이제 보완할 거는 여기 판때기 하나 대주는 거 그거면 떼 끝이야. 자, 이런 자, 여기까지 포크레인 굴삭기를 이용한 유압 도끼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미안해 아프면서. 자, 구독 좋아요.